이번에는 볼로네제 세 종류 파스타를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 볼로네제 같은 경우에는 100% 듀럼밀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듀럼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쌀밥보다 GI 지수라는 게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네. 다이어트 당뇨에도 굉장히 좋아요. 네. 이 면 자체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 네. 보시면 소고기, 돼지고기, 토마토, 양파, 바질, 채소 이런 것들을 막 오래 끓여가지고 네. 볼로냐식으로. 근데 이게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간편하네요. 보관도 냉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저희는 지금부터 한번 데워볼 겁니다. 좋죠. 바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이제 펼쳐지는지를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동안. 5분 동안 해놓고. 자, 전자레인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먹어야지. 자, 5분. 일단, 네. 일단 저희가 즉석으로 한번 요리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저희가 요리된 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세요. 오호! 한번 보여드리고.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고. 바로 먹어볼까요? 했어. 나 마음이 너무 급했다. 예.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이게 네. 이제 볼로냐 지역에서 넘버원인 거예요. 볼로네제라는 이 파스타는요.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요리 성지가 볼로냐입니다. 네.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프랑스에는 리옹이라는 곳이 있고요. 네. 이탈리아에는 이게 양대 사막에 볼로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파스타 넘버원인 게 볼로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태리 갈 필요 없죠. 그렇죠. 이태리 가고 싶지만 솔직히 진짜 가보고 싶다. 너무 가서 여행 가서 실제 현지에서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실정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입맛을 다시고 이것만 나 아침 먹고 왔는데 왜 이렇게 먹고 싶지? 자, 한번 먹어봐요. 근데 진짜 이렇게 플레이팅 해놓으면 진짜 한상 제대로 차려준 것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아, 진짜 어때요? 남편한테 이렇게 저는 반대 이렇게 받는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집에서. 우리 와이프 진짜 요리사인가 봐. 그러니까 일단 자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빨리 데운 다음에. 그렇죠. 전자레인지 빨리 집어넣고 예, 플레이팅 딱 하시면 먹어봐. 감쪽 같으실 겁니다. 예, 제가 봐도 이거는 모를 것 같아요. 와이프가 진짜 해줬다고 생각하지 이거를 오하시 뭐 그런 배달에서 아무도 뭘 야, 여기 야채 채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넣은 거 아니죠 저희가 따로. 저희 그쵸? 넣지 않은 거죠. 일단 바로 보여드릴게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그래요? 이거는 어떤 맛이냐면 맛있겠다. 되게 부드러우면서 근데 이거 면이 약간 좀 특이한 게 저도 네. 파스타를 집에서 많이 시켜 먹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배달 음식의 단점이 뭐냐면 이런 면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불어서 오는데 맞아. 그리고 배달 시키면 좀 식기도 하고 근데 이거 집에서 바로 먹으면 얼마나 따뜻한데요. 와 이거 진짜 면이 살아있다. 다 여기 보세요. 그렇죠. 이게 100% 이탈리아산 듀럼밀 세올리나 생면이에요. 근데 한식파여서 이렇게 먹으면 갑자기 소개팅 하는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소개팅 할 때만 파스타 먹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우리 동호님 전 결혼했지만 소개팅 하는 느낌 내라고 내가 커플룩으로 입어줬잖아. 왜요? 감사합니다. 손해보는 느낌 나죠? 아니요 아니에요. 나 일단 새송이를 한번 좀 먹고. 야채도 풍성하게 들어있네요. 여기 새송이. 이게 그리고 우리가 좀 미리 데펴놔가지고. 근데 어차피 데우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정말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식어도 다 맛있네요. 요리가 사실 저희가 즉석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맛있죠? 아 이건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맛있어요 진짜. 아니 식어도 맛있어. 그리고 면이 죽지 않아요. 생면이어서. 면이 너무 맛있다. 생면이어서 면이 죽지 않아요. 전 원래 아침에 눈 뜨면 네. 쌀을 넣어야 돼요. 근데 오늘 듀럼밀 괜찮다. 진짜 괜찮다. 근데 듀럼밀이 그 GI 지수가 쌀밥보다 낮아서 뭐 당뇨, 다이어트 이런 데 되게 그런 좋다고 분들한테 하니까 되게 좋다 하더라고. 뭔가 이렇게 면을 먹으면서도 죄책감이 좀 덜 느껴지는? 네.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 지금 저희 시청 수 보세요. 그만 먹어. 많이 없지 않아요? 저희 지금 면 많이 있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죠? 맛있어? 거기에 아니다. 면이 탱글탱글하다. 그죠? 그리고 뭔가 되게 면 자체에 거부감이 없어. 여러분 진짜 배가 고파오세요? 저는 아침을 먹고 와가지고 사실 네. 오늘 되게 걱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소스 자체도 정통 볼로냐식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랜선 지금 미식회잖아요. 네. 랜선 세계 미식회 아까 시카고 갔다 왔고 이번에 이태리입니다. 이태리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태리에서 이태리 음악 하나 틀면 돼요 집에서. 이태리 음악 뭔지 모르겠는데 이태리 음악 뮤직 하나 딱 틀어준 다음에 좋죠. 그때 커피 한 잔. 진짜 그렇게 분위기 되면 되게 좋겠다. 그렇죠. 커피는 꼭 못하지만. 되게 에스프레소 어때요? 고기에다가 딱 세팅해가지고 먹는 거지. 저도 있잖아. 자 파스타 나옵니다. 접시 여기다 넣을까요? 네.
저희가 아까 딱 정확히 5분 돌렸고요. 네. 자, 이제 여기서 덜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진짜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돌렸어요. 네. 자. 오, 뜨겁네요. 뜨겁대요. 네. 도와줘야 됩니다. 오, 어우, 향 봐요. 이거 진짜 그 딱 레스토랑 가면 나는 향인데. 네. 근데 우리 내가 부을 걸. 됐다. 내가 부을 걸. 됐죠. 됐어요. 네.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네. 내가 우리 동우님이 쏟은 거 이쁘게 해야지. 여러분 이제 제가 저희가 지금 또 보여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러니까 혼자 사는 전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치. 시켜 먹었을 때 너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됐어. 이제 집에서 소개팅 합니다. 저. 자 네. 이거 보세요. 자. 끝! 보세요.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이거 뭐 저희 그냥 쏟아 붓기만 했는데.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집에 누가 왔어, 손님이 왔어. 만약에 뭐 내가 진짜 어떻게 좀 썸 타고 싶어. 끝. 네. 또 끝났어요. 먹을 거예요? 내가 먹을까? 아 한번 드실게. 네. 네, 먼저 한번 드시고 그쵸. 제가 한번 먹겠습니다. 네. 따뜻한 걸 또 먹는 또 그게 있잖아. 네. 맛있겠다. 여기가 일단 면 자체가 세올리냐 생면이에요. 듀럼미 세올리냐 생면이어서 100% 다 이탈리아산입니다. 근데 아까 면이랑 다시 달라. 또 달라요? 탱탱. 아 이게 더 탱탱해졌어요? 너무 맛있다. 자 안녕하세요 버님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아이디가 달라가지고 제가 버님들을 어떤 분이신지 잘 못 알아보겠는데 감사합니다. 또 여기까지 찾아가 주셔서. 자 그리고 간이 세지 않아서 저 참 좋네요. 간이 안 세. 다 진짜 오아시스 다 순해요 음식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난 또 동훈님 먹는 동안. 그 다음 파스타 미리미리 해놔야 되니까 나 안 걸리죠? 진짜 다르다. 다르죠? 완전 다르다. 아까 저희가 미리 해놨던 것도 정말 맛있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이 씹히는 식감이 더 탱탱해져요. 맞아. 너무 신기해요.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죠? 지금 보시면 쭉 35%라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3월 6일 결제분까지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저희가 35% 할인 혜택을 드리니까 안 그래도 사실 오아시스 많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돈 그만 먹어요. 왜냐면 먹을 게 많아. 아, 맞아요.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자, 그다음 우리